오늘 또 화분 올려볼게요. 재고 남은 걸 이제 못해가지고 없는 번호를 빼고 제가 다시 이렇게 화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열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화분들을 다육이를 다른 매대로 빼고 화분으로 진열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가로 13, 높이 13.5, 12,000원입니다.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검정색, 이 색은 뭔 색이라고 해야 되나,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색하고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센티미터를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자가 있으면 13cm 한번 재보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13, 높이 13.5, 12,000원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가로 13.5, 높이 11.5, 12,000원입니다. 2번은 다리가 이렇게 애프장하게 생겼죠. 중품 창 정도는 씹을 정도로 크기입니다. 네,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네, 이렇게 뭐 시키시면 제가 색깔별로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2번. 다음 3번 갑니다. 3번은 꽃무늬고요. 네, 3번은 가로가 12.5, 높이 8.5, 7,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입이 넓어요. 7,000원짜리 치고. 네,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3번 7,000원입니다. 잘 보 센티미터 잘 보시고 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4번은 가로가 12, 높이가 16, 농분입니다. 12,000원입니다. 검정 이 동그란 화분은 다 판매되고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인데 마른 목골로 좀 생겼어요. 네,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 흰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4번 가로 12, 높이 16, 12,000원입니다. 다음 5번. 5번은 가로가 15, 높이 11, 12,000원입니다. 5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15cm라 넉넉한 사이즈예요. 이 색, 그 다음에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 색. 검정색도 이쁜 것 같아요. 네, 15번. 네, 가로 15, 높이 11, 12,000원입니다. 다음 16번. 16번 이쁘죠? 꽃무늬 있고. 네, 가로 15, 세로 11.5, 높이 12, 15,000원짜리입니다. 색깔은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남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다리도 귀엽게 생겼죠? 이쁘게. 크기는 적당한 크기라 좀 큰 편이에요. 6번은 15,000원입니다. 다음 7번. 7번은 복중원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가로 12.5, 높이 14.5. 네, 가로 12.5, 높이 14.5, 12,000원짜리입니다. 색상은 여러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네, 귀엽죠? 귀엽게 생겼어요. 복주머니 모양으로 생겨서 귀엽게 생겼습니다. 한 번 더, 7번, 12,000원입니다. 다음 8번. 8번은, 네, 가로 10.5, 높이 11, 8,000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네, 색상은 요렇게 여러 가지 색상. 몇 가지 색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색깔. 8번은 8,000원. 8번하고 8,000원하고 딱 맞춰놨네요. 다음 9번.
9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18, 7,000원 짜리입니다. 농분이에요. 네, 이렇게. 네, 농분. 미인 종류, 목대 있는 거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9번은 7,000원입니다. 다음 10번. 10번은 가로가 11.5, 높이가 13, 12,000원짜리입니다.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세 개 시키면 색깔별로 이렇게 하나씩 드립니다. 네, 10번 12,000원입니다. 다음. 12번은 두 개밖에 안 하면 내 번호를 매겨놨네. 빼놓을 건데. 12번은 가로가 11, 높이가 8,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 이쁜데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10개씩 막 시키셔가지고 얘는 금방 마감됐네요. 12번 5,000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도. 다음 13번. 13번은 가로가 18, 높이가 17.5, 3만원입니다. 얘는 가격대가 38,000원인데 제가 3만원만 네 써놨습니다.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화분이 보이시죠? 엄청 제 손을 보시면 엄청 크다는 걸 느껴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앞에 거하고 이새 거하고 세 가지? 세 가지이구나. 네. 이렇게 고급스럽죠. 대품 창도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3만원입니다. 다음 14번. 14번은 가로가 17.5, 높이가 14.5, 5만원짜리 4만원에 드립니다. 한 개입니다. 단품. 단품 한 개. 네. 이거는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4만원. 만원이나 할인해놨네요. 신랑이. 14번 가로 17.5, 높이 14.5, 5만원짜리 4만원에 드립니다. 한 개예요. 단품. 다음 15번. 15번 15.5고 가로가 높이가 13.5, 35,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수제 화분이에요. 완전. 네. 이렇게 멋스럽게 만들었어요. 찐보라하고 보라색하고 두 개. 네. 이것은 한 개에 35,000원. 두 개 다 사시면 제가 만원 할인해서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5번. 단품이기 때문에 세일해서 네. 두 개 6만원에 드립니다. 두 개 같이 하시면. 네. 다음 얘는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는데 캔디 화분이에요. 한 개에 5만원짜리입니다. 얘가 센티미터 어디 가불고 없네. 어찌할꼬. 네, 높이는 19cm 정도 되고요. 이게 옆에가 몇 cm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 한 12cm? 14cm? 그 정도 됩니다. 캔디 화분은 한 개에 5만원짜리인데 오늘 세트로 사시면 8만원에 드립니다. 단품입니다. 단품 더 없어요. 캔디 화분 이거 합 두 개 합 10만원짜리인데 오늘 8만원에 드립니다. 번호가 없어요. 캔디 화분은. 네. 다음 16번. 16번은 가로 10, 높이 19. 얘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복을 불러 온다 그러죠? 돈이 들어온다나 돼지를 놔두면? 네, 돼지 화분입니다. 돼지 화분은 14,000원짜리인데 12,000원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돼지 화분. 네. 다음 부엉입니다. 부엉이는 부기가 온다나? 여기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도 다 없앴네요. 센티미터는 똑같습니다. 가로 10, 높이 9.5, 14,000원짜리 12,000원에 판매합니다. 부엉이. 네. 큐빅이 박혀서 아주 멋있는 화분입니다. 반딱반딱합니다. 네. 17번 12,000원 부엉이. 18번은 올해가 소띠해요. 그래서 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얘도 반딱반딱. 네.
얘도 가로심 높이 9.5만 4천원짜리 얘도 12,000원 세일합니다. 2,000원씩 세일해드려요. 소. 소. 이렇게. 네. 그다음에 19번은 가로 11, 높이 8.5, 4,000원입니다. 19번. 네, 이렇게 생겼어요. 4,000원. 괜찮죠? 사이즈 치고. 네. 19번. 가로 11, 높이 8.5, 4,000원입니다. 다음. 20번. 20번도 가로 11, 높이 7.5, 4,000원입니다. 조금 낮은 분이에요. 옆에 분보다. 얘네들은 4,000원인데, 코노, 조그만, 뭐, 군생 같은 경우, 이렇게 심으면, 미니마 같은 거 심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20번. 가로 11, 높이 7.5, 4,000원입니다. 다음 21번. 21번은 가로가 9.5, 높이 12, 5,000원입니다. 농분이에요, 농분. 네. 아메치스나, 문수톤, 성민, 2인 종류 심으면 괜찮을 사이즈입니다. 네. 21번, 5,000원입니다. 다음, 22번은 완전 큰 대품 창도 심을 만큼 큰 화분입니다. 가로가 19cm, 높이가 14, 22,000원짜리 2만원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이 화분은 제가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엄청 커요, 19cm면. 작은 애가 19cm고 20cm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이즈가 조금씩 1cm씩 좀 차이 있어요.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22번 2만원입니다. 다음 23번. 23번은 가로가 18, 높이, 세로가 12.5, 높이가 10.5, 18,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커요. 군생들을 여기다가 모둠으로 심어놓으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모둠? 얼굴 많은 애들 모둠으로 심어놔도 아마 멋있고, 니토스를 쫙쫙 찢어서 여기다가 심어놓으면, 니토스는 분지를 하기 때문에 좀더 넓이 이렇게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23번, 18,000원. 다음, 24번. 24번은, 가로 17.5, 세로 8.5, 높이 6.5. 네. 5,000원입니다, 5,000원. 네. 5,000원입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많이 있습니다. 24번. 네. 17.5, 8.5, 6.5.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5번호는 또 해놨는데 24번호 똑같은데. 그 다음에 26번 가겠습니다. 22. 높이, 아니, 세로 12, 8. 높이 8. 7,000원짜리입니다. 가로 22, 세로 12, 높이 8cm,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 네. 모둠이랑 니토스, 코노 종류 심으면 아주 이쁠 화분입니다. 네. 26번, 7,000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27번입니다. 27번은 가로 10, 높이 7, 3,000원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가로가, 여기 3,000원 치고 가성비가 좋은 화분이에요. 커요. 네. 가로가 10이고 높이가 7cm이기 때문에 넉넉한 사이즈예요. 3,000원 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7번까지 제가 화분을 촬영하였습니다. 다 보셨으면 영신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